예나 씨를 모시고 네, 자리에 모시고 앨범에 관해서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나 씨 나와 주십시오. 네. 네, 아, 자리에 앉아주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뭐 이렇게 숨차지도 않네요. 아 방금까지 찼는데 금방 회복했어요. 아무래도 또 젊다 보니까. 네, 네모네모. 일단은 그 노래 제목부터 많은 분들이 딱 들었을 때 호기심을 네. 많이 불러 일으킬 것 같고 타이틀곡이랑 앨범명이 동일합니다. 네모네모. 네. 네, 먼저 이번 앨범 네모네모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앨범 네모네모는요, 이 뭔가 전반적으로 사랑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는 곡 앨범인데요. 네. 앨범 타이틀과 동명의 타이틀곡인 네모네모는 그리고 또 네모네모 또 설탕 그건 사랑이었다고 이렇게 세 곡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뭔가 각자 다들 사랑에 대한 정의하거나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죠. 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또 네모, 설탕 그리고 행복했던 시간과 벅차올랐던 감정 등 뭔가 저만의 방식으로 정말 재밌고 사랑스럽게 표현을 한 앨범입니다. 네. 뭐 무대 안무도 그렇고 뭐 가사도 그렇고 방금 봤던 뮤직비디오까지도 이렇게 만드는 과정 속에서도 좀 재미있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뮤직비디오 보고 되게 재밌었거든요. 처음에 딱 완성된 뮤직비디오 보고 어땠어요? 네. 아, 사실 네. 이게 뮤직비디오 과정도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봐가지고 처음 봤을 때는 그 컷분만 보고 네. 나머지 뭔가 CG라던가 이런 건 없었을 때는 아, 네네네. 아 이거 조금 아쉬운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해가지고 아 처음엔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처음엔 좀 아쉬웠는데 이게 다 된 거 보니까 어이 좋다 하려 뭐 더 할 것도 없는 것 같고 뺄 것도 없는 것 같고 그죠? 네 딱 깔끔하니 야 이거 괜찮다 네 마지막 딱 그 키까지 네. 완벽한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요. 네. 네. 자 타이틀곡 네모네모 앨범 이름이랑 그 타이틀곡 이름이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타이틀곡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게 네. 어떤 좀 장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모네모는요. 네. 밀레니엄 사운드가 매력적인 일렉트로닉 댄스곡인데요. 되게 키치하면서도 재밌는 가사가 정말 매력 포인트인 곡입니다. 네. 이 네모 모서리가 되게 뾰족하잖아요. 이 사랑을 하다 보면 좋을 때도 있지만 서로 싸우고 또 삐지기도 하면서 서로 상처 주고 그런 모난 모습들을 뾰족한 이 네모에 빗대어서 도형 네모에 빗대어서 재밌게 표현을 한 곡입니다. 아, 이렇게 또 사랑을 하다 보면 또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이성에 대해서도 네. 둥글둥글한 모습도 있지만 뾰족할 때가 있는데 그쵸. 아, 그걸 표현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아까 뮤직비디오도 이제 완성본을 보기 전에는 조금 아쉽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었는데 네네. 처음에 이제 타이틀곡 네모네모 딱 이 곡이야 하고 들었을 때 네. 그때 느낌도 좀 궁금해요. 사실 네. 이제 이번에는 처음으로 이제 프로듀서 그 같이 하는 이제 작곡가랑 네. 같이 했는데 그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진짜 저를 엄청 많이 공부를 해서 진짜 이렇게까지 막 너무 열심히 해주고 예나 씨의 어떤 장단점을 완전히 막 파악을 하셨군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작업해주는 모습에 아직도 너무 고맙고 진짜 선물 같은 앨범이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완성되지 그렇더라고요. 않은 그 곡을 딱 들었을 때는 네. 마음에 그럼 많이 들었군요. 처음부터 네. 그냥 진짜 믿고 따랐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이거 최고다. 아 진짜 이 노래 진짜 너무 좋다. 그냥 나 재밌게 하고 싶다. 빨리 무대 하고 싶다. 빨리 이 세상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뭐 이런 얘기들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그 네. 여름이 굉장히 뜨거운데 그 뜨거운 여름 동안 준비를 하면서 그 막 네. 세상 밖으로 나오고 싶어서 예나 씨는 네, 참을 수가 없었군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아가지고 네. 아 그것 때문에 좀 힘들었어요. 그렇군요. 네, 앞서 우리가 뭐 기자님들과 함께 무대도 봤습니다. 네. 퍼포먼스적으로도 제가 왜 아까도 안 힘드냐고 이렇게 물어본 게 네. 굉장히 그 동작들도 많고 맞아요. 빠르고 네. 아까 이제 댄서분들도 들어가는데 숨을 거칠게 쉬면서 들어가시더라고요. 네. 네. 이 네모네모 맞습니다. 안무도 신경을 많이 쓴 것 같고 대박 네. 예감이 좀 드는데 네 맞습니다. 이제 포인트 안무 쪽 아무래도 그 후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네 맞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포인트 안무는 아무래도 제목과 같이 네모춤이 포인트 안무가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사비의 그 네모 손가락 시그니처 사인의 네모 모습과 또 마지막에 또 이렇게 그 뭔가 옛날에 박남정 선배 그 강북멋쟁이 정영근 선배님 네. 춤이랑 비슷한 그런 느낌 나는 그런 네모 춤도 있고 세상의 모든 네모는 다 넣어놨거든요 이 춤 안에 네네네.
그래서 같이 영준 쌤과 또 레디 또 씨와 이렇게 다 같이 팀 쌤이라는 그룹과 같이 작업을 해서 만든 안무인데 너무 안무도 너무 꽉차 이쁘게 잘 나와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더라고요. 네. 혹시 뭐 괜찮다면 저희가 네. 이렇게 또 말로만 듣는 것보다는 후렴 쪽을 살짝 좀 한번 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노래 주세요. 이게 이제 챌린지 쪽인 거죠. 뭔가 네. 좀 아기자기하고 네. 예, 좀 볼거리가 많은 맞습니다. 이게 딱 그냥 한 3, 40초 정도로 딱 짧고 굵게 탁탁탁 이렇게 좋게 탁 나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제 많은 우리 그 예나 씨의 동료들과도 챌린지도 많이 할 계획이고 그죠? 그럼요.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우리 뭐 예나 씨뿐만 아니라 많은 그 팬분들 또 10대들이 또 많이 네. 이 안무를 하지 않을까. 네. 아, 무슨 너무 좋죠. 그런 기대도 좀 가져봅니다. 네. 네, 뮤직비디오도 보니까 뭐 동그라미는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 동그라미요? 예나 씨 눈동자 동그라미. 말고는 다 네모던데. 동그라미 없어요. 색감도 좋고 네. 영상미도 좋고 예나 씨도 저는 참 그 매력이 잘 살게 이렇게 담긴 것 같다.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컨셉인지 좀 다시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네모네모 뮤직비디오도 네. 최대한 이 가사의 상황을 그려지게 하려고 최대한 바로 그 가사를 봤을 때 영상을 보면서 가사가 생각이 나고 들리게끔 할 수 있도록 가사 내용이 그냥 아예 직관적으로 표현되게 그쵸 직관적으로 완전 표현될 수 있도록 엄청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게 그대로 담겨서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아마 사랑 이야기를 이제 표현을 하면서 네. 그 각진 상황들을 마주했을 때 막 제가 막 뾰루퉁한 그런 상황들 그렇지만 그래도 너를 좋아하니까 선물처럼 안아줄게 하면서 이렇게 이쁘게 마지막에 축제까지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노래랑 정말 찰떡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중간에 이렇게 약간 그 옛날 만화 주인공처럼 의상이 네. 확 바뀌는 장면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 바뀐 의상이 모 버전이에요? 그 바뀐 의상 버전? 네, 모 버전이에요. 아, 그게 모 버전이에요? 네, 그건 모 버전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왜냐면 모 버전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궁금했었는데 뮤직비디오에 담겨 있었네요. 뮤직비디오에 담겨 있고 네. 앨범도 참 내 버전과 모 버전으로 아주 간결하고 아주 임팩트 있게 딱 나눠져 있어서 앨범도 재밌으실 수 그렇구나. 있을 것 같아요. 컨셉이 확실한 이번 네모네모 앨범입니다. 네. 자, 우리 앞서 기자님들과 함께 하이라이트 메들리도 들어봤습니다. 네. 아까 설탕이랑 네. 그렇죠? 그건 또 사랑이었다고 그건 사랑이었다고 이렇게 네. 두 곡 있는데 그 나머지 두 곡도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네. 두 번째 트랙 설탕은요. 정말 이 사랑스러운 진짜 결정체 같은 곡인데요. 네. 이 사랑하는 상대를 달콤한 설탕에 비유를 해서 좋으면서도 불안한 감정을 느끼는 사랑의 감정인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설탕은 사실 너무 달아서 너무 맛있잖아요. 근데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롭잖아요. 해롭죠. 그래서 그거를 뭔가 사랑의 비유를 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이 사람은 난 너무 좋은데 주변에서 막 말리는 거예요. 안 돼. 너한테 위험해. 안 좋아. 막 이렇게 말리는데 근데 어떻게 해. 좋은데. 내가 좋은데. 하는 그런 되게 설탕 같은 곡이에요. 설탕에서는 사랑한 사람을 설탕에 이렇게 댔고 네. 그래서 약간 설탕 오브제 중에 각설탕도 네모 그러니까 네모 네모고 완전 각설탕이네요. 네 그래서 또 이 네모 앨범에도 찰떡이고 잘 맞지 않나 싶고 세 번째 트랙 그건 사랑이었다고 이 곡은요 뭔가 이 미처 다 전하지 못했던 진심과 이 사랑을 가사에 담았는데요. 이것도 역시 되게 감성적인 건반 사운드랑 되게 기타 소리가 엄청 노래가 트랙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되게 반응이 좋았던 곡 중에 하나인데요. 이 곡도 뭔가 설명을 조금 하자면 예를 들어 약간 출퇴근길에 지하철 창문을 보는데 뭔가 문득 옛날에 행복했던 추억 막 누군가의 뭐 추억이 될 수도 있고 뭐 좋아했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막 그런 예전에 있었던 그런 행복했던 감정들이 문득 떠올랐을 때 예. 그때 이제 들으면 아 맞아 그것도 사랑이었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생각이 들고 시간이 들어서 생각이 바뀌어도 아 그것 또한 사랑이었다고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되게 멋있고 감정적인 곡이어서 이것도 네 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추억을 회상하며 듣기에 참 좋은 맞습니다. 네
바깥 풍경 요즘처럼 이제 풍경 네. 좋을 때 이렇게 네. 딱 뭐 대중교통이나 맞아요. 차 타고 이렇게 가면서 들었을 네. 때 좋은 맞습니다. 창문도 네모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또 다이어지 있지 않나. 뭐 오늘 뭐 그냥 아예 네모네요, 그죠? 네. 너무 네모죠. 자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앨범 네모네모. 네. 오랫동안 준비했고 오래간만에 나온 앨범인데 맞습니다. 예나 씨에게 어떤 의미인지 네, 궁금해가지고 이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빈칸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예나에게 네모네모는 뭐 땡땡이다. 이다. 띵띵이다. 네, 한 단어로 정의를 해본다면 예나에게 네모네모는 인생이다. 인생이다. 어, 아, 인생을 네. 버는 앨범인 겁니까? 인생은 네. 어쩌면 우리 인생이 참 네모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떻게 보면은 둥근 세상 속에서 이렇게 둥글둥글게 살아가고는 쉽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뭐 네모난 상황을 맞닥뜨리는 경우도 살면서 한 번씩 꼭 있을 테고 네. 또 네모난 뭐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과 상황들과 막 이런 것들이 막 한 번씩 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은 또 네모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뭐 둥글둥글하게 살아가고 싶지만 네.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모서리들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살다가 또 네,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하면은 네모네모. 그래도 또 예나 씨 인생에는 그런 모서리가 좀 적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그 뭐 싱글 앨범 벌써 세 번째고 예나 씨가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또 디바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네. 앨범이 네. 이번 앨범이 이전에 보여줬던 그 예나 장르랑 좀 차이가 있다면은 개인적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번 앨범은 일단은 뭔가 이런 일렉트로닉한 사운드에 되게 사실 이 노래 감성이 네. 조금 예전에 제가 너무 좋아했던 플레이리스트에 있었던 그 감성이어가지고 그때 그 감성 뭔가 다들 떠올랐을 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딱 표현될까요? 약간 저는 싸이월드 BGM으로 좀 많이 해놨었거든요. 싸이월드 BGM으로? BGM으로 예를 들어 티에라 선배님 예나 씨 또 싸이월드를 했어요? 아 그럼요. 저도 같은 세대예요. 아 그래요? 하여튼 그때 99년생 아니에요? 맞아요. 그때 굉장히 핫했어요. 네이톤이라고 그걸로 하고 애들이랑 만나고 그랬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옛날 싸이월드 BGM의 어떤 그 감성이 네. 있는 그 감성이 막 오렌지 캐러멜 노래라던가 그런 뭔가 노동요 같은 느낌의 그런 사운드 있잖아요. 그 감성을 아 나도 진짜 너무 하고 싶다. 아직도 난 듣는데 왜 나는 이거 할 수 없을까? 그러고 보니까 약간 오렌지 캐러멜이나 네. 또 그 감성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감성을 예나식으로 한번 끌어와 보자 라고 해서 기존 앨범과는 조금 더 사심이 조금 더 들어간 그렇군요. 그런 앨범 그런 노래지 않을까 예나 씨의 어떤 그 추구미가 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군요. 맞아요. 네. 너무 진짜 약간 나중에 무대할 때 진짜 행복해 하면서 원래 행복했지만 더 즐겁게 뭔가 진짜 사진까지 찍으면서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렇군요. 정말 좋은 곡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오늘 그 기자님들 앞에서 이제 처음으로 무대 이렇게 좀 라이브로 해봤는데 오늘 그 무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아쉬움이 남습니까? 아니면 지금 좀 계속 제가 항상 이 자리는 매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떨리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살짝 즐겼지만 그 텐션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서 앞으로 예나 활동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아쉬움이 남아야 또 프로예요. 네. 네. 저도 이 기자님들 앞에서 그 쇼케이스 인사드릴 때가 제일 떨려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요. 자 예나 씨와 이번 앨범 네모네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쭉 나눠봤습니다. 뭐 아마 궁금증이 어느 정도는 또 해소가 됐을 수도 있고 또 궁금한 부분들이 우리 기자님들께 있을 수도 있는데 기자님들의 질문에 우리 예나 씨가 직접 대답하는 그런 네. 시간을 지금부터 가져보겠습니다. 예나 씨에게 질문이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왼쪽에 그 기자님 먼저 저희가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한류타임즈 조정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컴백 축하드리고요. 예나 씨한테 질문 드릴 게 있는데 좀 아까 이제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사심도 같이 채우는 앨범이라고 네. 하셨는데 또 사심 외에도 또 어떤 점이 가장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뒀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까지 예나 씨가 또 여러 장의 앨범을 발매해 오면서 그 수식어도 생기고 이제 예나 씨만의 장르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예나 씨가 앞으로 좀 지켜가고 싶은 자신만의 아이덴티티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네, 사심을 채우는 앨범인 만큼 앨범처럼 정말 작업을 하면서 행복하게 작업을 했던 기억이 많이 났고요. 그래서 뭔가 이 아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나 장르나 앞으로 지켜가고 싶은 아이덴티티가 어떤 거냐고 여쭤보셨는데 네. 저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무대할 때 진심으로 행복해야 하거든요. 예나 씨 마음에 들고 예나 씨가 행복해야 된다. 네, 그냥 네. 제가 내가 행복하고 내가 정말 좋아야지 보시는 분들도 느껴지시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느껴지실 수 있으니까 진심으로 내가 행복하고 진짜 이거를 이 순간 진짜 즐기자라는 마인드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너무 좋은 뭔가 뭐 예나 장르 뭐 생긴 것 같다 정말 좋다 이런 얘기도 많이 댓글에서도 보고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냥 그 얘기 자체가 이 무대를 진심으로 즐김에서 나타나온 뭔가 좀 좋은 얘기들 이쁜 모습을 좀 많이 봐주시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저는 지금처럼 계속 제가 너무 좋아하고 무대하면서 행복해 하면서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하는 게 목표이자 꿈입니다. 오래오래 할 수 있는 게. 근데 그 사심 채우는 앨범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지금 앨범을 냈던 경험들이 이제 점점 쌓이고 있는데 네. 그 사심을 그 앨범에 담는 네. 어쨌든 그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게 좀 더 계속 유연해지고 있는 건가요? 앨범을 만들면서? 앨범을 만들면서 요구사항을 이전보다 좀 더 돌직구로 네. 솔직하게 좀 그 우리 팀에게 말을 많이 하나요? 회사나? 뭔가 저는 제가 좋아야 일단 할 수 있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네. 이게 노래를 들었을 때 너무 좋고 이거 너무 하고 싶다 하면 이제 회사에 많이 어필을 하고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정말 많이 잘 들어주시고 수용을 해주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상태도 너무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군요. 네 지금 이대로 뭐 이제 호흡이 좀 잘 맞는군요. 네, 네 오래오래 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그렇군요. 체력이 바치는 한까지 네 그리고 기자님 어떻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됐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 또 다시 그 기자님께 질문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마이크 이후에 이제 다음 질문으로 저희가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타뉴스 이수훈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앨범 크레딧을 보니까 그 네모네모 작사의 지코 씨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 두 분의 협업은 좀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떤 인연으로 작업이 이루어졌고 뭐 처음 지코 씨 가사를 받았을 때 좀 어땠는지 뭐 아니면 또 따로 응원의 메시지 같은 게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지코 선배님은 저희 연은 어떻게 됐냐면요. 저희 친오빠 저희 오빠도 아이돌 그룹을 했었는데 그 스피드라는 그룹에서 오빠와 또 지코 선배님의 형아 그 형아가 같은 그룹이었어서 어렸을 때부터 종종 봤어요. 되게 그런 쇼케이스나 오빠 쇼케이스 가거나 하면은 되게 뭔가 그렇게 계속 보고 막 이렇게 인사드리고 하다 보니까 저도 또 커서 이렇게 같은 업계에 종사를 하다 보니 오빠 친구군요. 오빠 친구죠. 네, 종사를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선후배이면서도 또 오빠 친구기도 하고 또 장종 보는 또 이제 또 제 친구기도 하고 이렇게 돼서 이제 그렇게 친하고 음악방송에서도 몇 번 마주쳐서 겹쳤을 때도 그때 인사하고 했었는데 이제 이 네모네모는 제가 트랙이 나왔을 때 네. 트랙은 너무 예뻐서 잘 나와서 너무 좋은데 이 가사가 너무 안 떠오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뭔가 이 딱 맞는 퍼즐이 너무 없다라는 생각에 저희가 진짜 비상이 걸렸었어요. 네. 진짜 녹음 며칠 전 이때까지는 무조건 해야 되는데 가사가 안 나오고 있었어요. 가사가 안 나와서 진짜 네. 어떡하지 해서 이제 제가 선배님한테 한 번만 이 노래를 이렇게 트랙을 들려드리고 이번 노래 하고 있는데 어떤 가사가 정말 안 떠오르고 정말 뭐 안 떠오른다라고 좀 헬프 SOS를 쳤군요. SOS를 부탁드렸죠. 네. 근데 이제 너무 흔쾌히 바로 이 네모네모라는 너무나도 좋은 그냥 이 노래 정체성을 딱
키워드를 아, SOS를 칠 때는 네모네모라는 단어도 안 나왔을 때였어요? 네 그냥 오빠 선배님께서 그냥 있나 이거 완전 그냥 네모네모인데? 이렇게 네모인데? 이렇게 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그게 일단 너무 이거 네모구나 네모네모구나 하면서 그 재치 있는 가사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진짜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럼 지코 씨도 이렇게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나 보네요. 가사를 쓰는데. 네모네모는 바로 나왔고요. 거의 그 스마일리도 비비 언니가 밥 먹다가 노래 들었을 때 바로 스마일리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그것만큼 진짜 빨리 네모네모 같은데 이렇게 해서 와 진짜 다르다. 좀 그 아니 그리고 또 이제 노래가 잘 된다는 어떤 그런 그 시그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엄청 감사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또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네모네모라는 곡이 워낙 좀 중독성이 있고 네. 좀 빠르고 이러다 보니까 수능 금지곡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9월 모의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아니 근데 수능이 또 그렇게 얼마 안 남았다는데 제가 이거 완전 수능 금지곡이야 했는데 네. 아니 수능 얼마 안 남았는데 수능 금지곡을 내면 어떡해? 라고 팬분들이 그러셔서 네. 일단 미안하고 그리고 저는 네. 개인적으로 또 너무 고마운 게 저 엄마가 인정을 해준 곡이 또 처음이에요. 아 어머님이 너무 좋대요 노래가요?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네 그 노래를 항상 이제 발매 전에 들려드리거든요. 네. 이 금방 까먹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네모네모는 한 번 듣고 바로 부르시는 거예요. 어머니 설거지 하시면서 바로 네모네모 네모네모 하셨어요? 바로 네모네모 네모 이나지금이나 그대로 네모네모 네모네모 이걸 계속 하시는데 네. 야 이거 좋다. 인정을 처음 봐서 제 엄마한테 인정을 받아서 너무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은 곡입니다. 야 이 뭐 예나씨가 이제 일단 지금 추석이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집안에서는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집안에서는 너무 좋아해요. 네 아 잘 될 겁니다. 자 우리 기자님의 어떤 그 지코 씨와 관련된 질문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그 대답이 충분히 됐을까요, 기자님? 네. 자 아까 그 기자님께 저희가 마이크 전달하고 또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TV의 서영석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아까 전에 네모네모가 본인의 인생이라고 좀 심각하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본인 경험에서 그 네모 같은 상황이나 인물이 뭐였는지 궁금하고요. 어떻게 이겨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 어제 생일 기념해서 아이즈원 멤버들이랑 만나셨던 사진 공개하셨는데 멤버들 이 노래 듣고서 반응이 어땠는지 들었다면 말씀해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심각하게 느껴졌었나요? 혹시 심각하게 얘기하진 않았고요. 아니, 네. 우리가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은 들었죠. 아, 네. 예나 씨가 이렇게 밝고 네, 네. 또 그러니까 예나 씨가 살면서 뭐 이렇게 크게 굴곡진 그런 게 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있었다고 하니까 네. 궁금한 거죠. 근데 네 뭔가 하나를 탁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게 진짜 이 네모 낳고 이렇게 뾰족하고 갑자기 이런 인생의 이런 순간들은 정말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는 순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뭔가 비유곡으로 하나만 들자면 예를 들어 미운 우리 새끼라는 곡을 하나 저번에 굿모니 앨범에 냈었는데요. 네. 그 곡이 생각이 들면서 참 저도 데뷔를 어느덧 하고 한 6년차, 7년차가 돼가는데 네. 이 시간은 이렇게 많이 흘렀지만 아직도 나는 모르는 게 많고 어려운 게 많은 실수투성이고 잘 모르겠는데 왜 나만 이럴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을 해보면 20대 초반 들어서는 그냥 친구들, 제 나이 또래, 사회 초년생 친구들은 다 한 번씩 느껴봤을 것 같은 생각이라고 그렇죠. 들어서 네. 가장 큰 위로는 가장 큰 공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 공감에 맞게 최대한 그 노래를 작업했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뭔가 그 한때 힘들었던 순간을 뭔가 찝을 수 없는 게 늘 항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굴곡지는 게 그래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생이잖아요.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는 그런 순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좀 뭔가 재밌게 비유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큰 위로는 가장 큰 공감이라고 또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장 큰 응원과 위로를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네모를 좀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20대 그 초반들이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는 어떤 그런 그 아픔이나 고민들이 네. 다들 있는데 네. 이제 예나 씨도
조금은 그 다르기는 하지만 네. 아마 더 크면 컸지 뭐 또 더 작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딱 처음에 그 모서리를 마주했을 때는 되게 날카롭게 느껴지는데 네. 지나고 나서 조금 둥글둥글해지면서 기억에서도 좀 잊혀지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바로 생각이 안 나죠. 그렇죠. 네. 네. 그런 상황들은 네 그래서 네모네모라는 표현이 잘 맞지 않나 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앞서 그 또 아이즈원 멤버들이 그 노래 듣고 반응이 어땠는지 들려줬습니까? 네, 뮤비도 보여줬어요. 어, 그래요? 어땠어요? 그, 어떻게 단톡방에 그 공유를 했습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셨어요? 아, 어제 또 네. 생일이어가지고 이제 몇 명 이제 시간 되는 사람 몇 명 모여서 이제 이렇게 밥 먹고 어, 식사도 하고 네, 생일 이제 얘기도 하고 기념으로 이제 좀 나 내일 그건데 아, 누구누구 모였는지 좀 물어봐도 될까요? 네, 저 사진을 올렸는데 네. 채원이랑 은비 언니 집에서 저랑 민주랑 아씨 죄송합니다 유진이요 이렇게 어, 해서 유진 씨랑 이거 안 봤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다섯 명이 어 다섯 명 맞나? 네 다섯 명 여섯 명 하여튼 이렇게 모여서서 네. 이렇게 생일 축하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요 엄청 노래 듣자마자 바로 따라 불렀어요 어 네모네모 네모네모 네. 누가 좀 특히 좋아했어요? 은비 언니가 엄청 좋아했어요 잘 나왔다고? 아니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따라 부르더라고요 네모네모 네모네모 하면서 계속 집에 갈 때까지 어 아이 중독성이 네. 확실히 있네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아 이거 참 좋다. 이거 좋은 현상이다. 라는 어. 생각이 들었죠. 기분 좋았겠네요, 어제. 너무 좋았죠. 네. 진짜 생일 선물 받는 기분이 들었고 일단 무엇보다 노래를 너무 좋아해주고 뮤직비디오를 재밌게 아 원래 한 일주일 정도 보면 아 됐다. 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이제 끄자. 이제 하자. 이렇게 하는 원래 그런 원래는 느낌. 그렇죠. 근데 끝까지 네. 다 봤습니까? 끝까지 다 보더라고요. 아, 박명수 형님 나올 때까지 다 봤습니까? 다 봤어요. 그래가지고 왜 안 끊지? 이 사람들 봐라. 이렇게 하면서 되게 재밌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제 뭐 최고의 생일을 보냈네요. 네. 네. 너무 행복했어요. 자 아, 우리 기자님의 질문 우리 같이 해결해봤고요. 우리 혹시 질문 네, 아 마지막 질문 지금 시간 관계상 우리 기자님께 예, 마지막 질문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케이스타뉴스 이대혁입니다. 네. 네모네모 하면 박경민 씨가 제일 떠오르는데 혹시 향후에 콜라보 의사나 뭐 제안? 저도 아까 네모의 꿈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네모의 꿈이 바로 떠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혹시 향후에 콜라보 혹시 의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아 원래 알고 계셨죠? 네. 네. 그럼요. 네. 박경림 선배님. 박경림 씨가 네모의 네. 꿈이라는 노래를 냈었고 굉장히 히트한 곡이에요. 아, 제가 아는 그 네모의 꿈. 동그란 네모의 꿈 맞죠? 네모가 네모의 꿈이 아니었나? 노래 제목이 뭐였죠? 기자님들? 박경림 씨 얼굴도 네모고 노래를 냈었는데 노래 그 춤도 네모고 예, 네. 아, 네, 그런 거. 박경림 씨와 그러니까 콜라보 계획이 있는지가 질문이신 거죠? 네. 이 쇼케이스가 끝나는 대로 회사에 말씀드려서 되신다면 혹시 챌린지라도 가능한지를 꼭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네. 그 네모 하면 떠오르는 아이콘이 또 박경림 씨거든요. 그렇죠. 네. 너무 유명하시고 꼭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 죄송합니다. 박경림 씨의 곡은 네. 착각의 착각. 늪이었군요. 아, 착각. 네 제가 착각. 좀 착각을 했네요. 네, 아, 저도 착각을 했는데 네. 네. 그 착각이었구나. 네. 네. 여튼 무조건 네. 한번 좀. 박경림 씨가 도와주신다면 네, 추진해보고 싶다. 도와주신다면 워낙 바쁘시지만 진짜, 네 어떻게든 추진해보고 싶은 게 제일 큽니다. 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이렇게 애교를 좀 이렇게. 그러니까 꼭 좀 그 박경림 씨가 회사를 통해서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응답을 좀 해주시면 너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오랜만에 컴백이라 우리 예나 씨도 좀 떨리기도 했고 네, 네 그래서. 이제 떨리는 와중에도 또 차근차근 이렇게 또 대답도 열심히 잘해줬는데요. 이제 쇼케이스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쇼케이스 오랜만이었는데 어떠셨어요? 네. 사실 좀 아까는 떨렸는데 네.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괜찮아진다요? 이게 항상 패턴인 것 같아요. 그만큼 너무 저는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같이 얘기도 하면서 되게 이렇게 앨범 소개를 할 수 있다는 이 소중한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했고요. 또 이제 기자님들과 또 조정식 아나운서
그래서 선배님 덕분에 또 시간이 지날수록 또 계속 더 편안해졌던 것 같아서 그래요? 네. 아, 다행이네요. 이제 빌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제 많은 기자님들께 제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이번 활동도 정말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네, 앞으로 그 활동 계획도 저희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오늘 6시에 또 제 앨범이 공개가 되는데요. 오늘 또 쇼케이스를 시작으로 또 열심히 네모네모 앨범 활동을 할 계획이고요. 음악방송과 또 관련해서 또 다양한 콘텐츠로도 만나뵐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많은 기자님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나 씨 뭐 알지 모르겠지만 내일이 공휴일로 지정이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주말부터 해가지고 놀러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 징검다리 휴일에 아이고 그 예나 씨 쇼케이스 와주셨습니다. 기자님들께 또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같이 또 일어나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놀러 가실 수 있었다고요. 지금 친구분들 뭐 다 놀러 갔다고 지금. 아유 진짜 죄송해요. 네. 제가 하필 오늘 컴백을 해가지고 조금만 일찍 갈 걸.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귀한 걸음. 평소에도 귀한 걸이지만 평소보다 더 귀한 걸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기자님들이 찍어주시는 좋은 기사와 사진 제가 꼭 이쁘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 집에서도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또 계절이 또 바뀌는 또 환절기 시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감기 걸리지 않게 정말 정말 조심하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그리고 내일 진짜 잘 쉬세요 여러분. 내일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푹 쉬세요. 네. 아,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네. 예나 씨의 마음이 느껴졌고요. 오늘 저도 예나 씨와 함께 쇼케이스 하면서 밝은 에너지 덕분에 월요병이 사라진 것 같았고 예, 월요일같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감사합니다. 예. 네모네모 진짜 잘 되길 바라고요. 기자님들도 지치거나 에너지가 필요하실 때 꼭 예나 씨의 네모네모 들으시면서 또 주변에도 추천도 좀 많이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조정식이었고요. 네모네모 앨범 대박과 성공적인 앨범 활동을 기원하며 인간 비타민 예나 씨의 컴백 쇼케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기자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예나 씨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